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생명양식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비세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섯째 달은 본문 바로 앞 1장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제사장 사가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여섯째 달을 가리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므로 사가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이 들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생긴 기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처녀 잉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의 친족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중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했을 때 마리아는 무척 놀랐습니다. 천사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인사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처음보다 더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바로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천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 주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천사가 말한 내용이 자기와 무관한 것이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바로 묻습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아기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이 놀랍고 엄청난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한 사실을 들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의 천사가 이리 말씀하시니 마리아도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떠나갔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문제는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라는 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장차 결혼하여 요셉의 아내가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순전한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순결한 처녀인 자신이 성령으로 인해 잉태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황당했을지 짐작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에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답한 것은 매우 훌륭하고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창조와 구속이라는 그토록 엄청난 사실을 믿으면서도 막상 지금 내 삶에 바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쉬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으면서도 기적을 누리지는 못하는 삶을 삽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가 마음을 열어 자신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이라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주의 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나누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